안녕하세요, 클라크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송산에 왔어요. 네비 2프로 날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 뜰라 그래요. 보세요. 오, 우와, 해 뜰라 그래. 일출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만나버렸네. 한번 보시죠. 아이폰이 좋네요. 아, 고프로는 광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드론들은 지금 노출값, 그 밝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떠오른 태양을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송산에 있는 공룡알 화석지 근처에요. 이쪽에 와서 드론을 날리려고 왔고요. 같이 그 저희 직원분인 전자신우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출 영상 찍으려고 아침 새벽부터 6시부터 와가지고 찍고 있고요. 일출 영상은 버벅거리네요. 매빅2 프로로 담았습니다. 충전을 해놓고 방전을 시켜가지고 그때 중국 갈 때 충전을 해놨는데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났나 2주일 지났나. 그때 충전해놓고 충전이 돼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날리다가 중간에 한 장 정도 가고 왔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습니다. 날씨 좋고, 주변에 보시면 여기가 송산 그린시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내비게이어가 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6분 정도 비행하세요. 벌써? 왜 그러지? 왜 객체 검사를 강하지?
항상 그린시티 공사를 2019년부터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공룡알이 발견돼서 이쪽에서는 이제 중단이 된 것 같은데 반대편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좀 다른 드론들을 가져왔어요. 센서들은 좀 말고 이제 왕구형 드론들, 또 레이싱 드론들 갖고 와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끼워줍니다. 네. 3x3이기 때문에. 지금 뉴미노모터의 엘파마 페이스 775 이게 16년 버전인가 그럴 거예요. 16년 버전인가 그렇고 저희가 뉴미노모터 500을 달아놨습니다. 500을 달아놨고 지금 원래는 얘네가 풀 XT가 아닌데 저희가 풀 XT로 꾸며봤어요. 대오레 XT 브레이크 그 다음에 변속기 앞에 변속기는 지금 그냥 가드 역할만 하고 뒤에 변속기는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E8000은 스텝스 모터죠. 방열판 있는 걸로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 라이더는 전자시민님. 지금 오늘 갈 곳은 저기 보이는 중간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상한 섬 같은 게 있어요. 예전에 드론으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다녀올 예정이고 지금 여기가 송산 그린시티 지금 현장인데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중간에 이제 건물들도 연구소인지 아마 이제 이 개발단인지 아마 있고 지금 그 우리가 가고 싶은 유적지 같은 거기는 잠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근처에 그 큰 도로들이 생겼어요. 저기 뭐 지금 이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저 끝에 보면 트럭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영상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고 이쪽 끝에도 보면 입구 쪽에 발굴 채석 아니면 뭐 그 흙을 지금 퍼내는 그런 공사장 같은 게 이제 펜스를 쳐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넓은데요. 아 레이싱 드론이랑 왕구 드론 좀 날려보고. 에빅2 프로 좀 날리고 에어도 날리고 지금 전자시민님이 아마 저쪽 그 유적지 같은 비슷한 데를 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에빅2 프로로 가는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찍고 그다음에 수섬은 좀 더 가야 되는데 저 유적지 넘어서 가야지 수섬이 나오는데 야 이거 여기 개발 안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여기가 지금 저기가 송산 그린시티 전망대예요. 전망대고 이쪽 뒤에가 이제 새로 생긴 고속도로. 지금 새로 생긴 좀 됐죠. 예, 뭐 당진까지 가는 그런 고속도로인 것 같고. 배터리 꺼졌나? 저는 성산 그린시티 전망대에 왔습니다. 많이 못 찍어서 중간에 찍는데, 예, 이쪽 관계자분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예, 나왔습니다. 로데오 110은 못 날리고 로데오 150까지만 날리고, 그 다음에 왕구 드론들 날리고, 예, 그리고 매빅, 예, 매빅은 매빅2 프로는 수섬을 갔다 왔습니다. 수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가보고 싶었던 데가 그 전자시민님이 가고 싶던 여기인데, 여기 되게 멋진 곳이었는데 아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 다 파고 있습니다. 지금 테두리 쳐가지고 다 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섬이 어딘가 하면 이제 여기를 다 수섬이라고 알고 계신데, 수섬은 이게 수섬이에요. 여기 이쪽이 수섬이고 이게 수섬입니다. 그래서 저쪽 제가 마을 통해서 수섬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예, 마을 주민들 다 막아놨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섬. 저기 이게 어섬 맞죠? 예, 어섬. 예, 저쪽으로도 이제 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와호입니다. 전체가 시와호고, 시와호 중심으로 이렇게, 예, 송전탑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와공단이 되겠죠? 시와공단이 되고, 건너편 한쪽이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카메라를 좋은 걸 가져오질 않았어요. 이게 시와 나리 휴게소예요. 시와 나리 휴게소고, 여기 이제 시와 이제 안산, 시와고 이쪽이 안산인가, 이쪽이 안산이고 저쪽이 안산인가, 저쪽, 저쪽이 안산입니다. 여기가 시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 보시면 성도예요. 저쪽이 건너편이 송도입니다. 송도고, 이쪽을 잘 보면 인천대교 보일 거예요. 인천대교, 인천대교 보이나? 예, 네, 요 송전탑 넘어서 인천대교가 좀 있어요. 보여요.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이 카메라는 성능이 사람의 눈보다는 좋지는 않아서, 예, 네, 저는 아이폰
테네스 메스로 찍고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로 오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내릴 수는 없어요. 여기가 내릴 수는 없고 송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송산 IC는 뭐 여기서 이 도로로 가면은 뭐 10분이면 가는데 IC는 여기서 그 국도로 오면 20분, 15분 이 정도 걸리고요. 여기는 이제 전체 시와오 땅에서 개발지역에서 여기 송산 그린시티인데 이쪽은 이제 공룡화 서식지가 돼버렸어요. 공룡화 서식지 발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공룡알들이 나와서 이거를 뭔가 지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건너편도 괜찮아요. 저 건너편도 괜찮은데 이 지역 전체를 이제 공룡화 서식지를 할지는 또 의문입니다. 아무튼 올해부터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예, 네, 저기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전자시민이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 올해부터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림이 좋지 않아요. 그림이 좋지 않고 예, 이쪽으로 이제 예, 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5층 옥상 전망대고요. 4층 전망대도 있는데 거기는 좀 이제 답답하니까 나왔고, 저희는 오늘 계획은 이쪽 나가서 송산 지나서 저기 대부도 지나서 다시 시와 나래 휴게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